안녕하세요. 부담 없는 네, 금요일 밤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꼽은 것은요,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그렇죠?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이렇게 무엇인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제가 요즘 방송 안 하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저기 다 윤석열이야. 이건 뭔가 우리가 이거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거 우리가 뭔가 함정에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은 어차피 대통령감이 안 돼요. 내가 보면. 감도 안 되고, 그쵸? 쟤는 오래 버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민주 진영에서 윤석열, 김건희,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윤석열을 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권 연장이 필요한데, 혹시나 윤석열이 대권 지지율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뺏길까봐의 어떤 위기감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면 위기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윤석열에 매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윤석열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 이재명, 1위인 이재명 지사는 어떤가를 쳐다보게 되고, 이낙연 지사는 어떤, 이낙연 의원은 어떤가라는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이제 후발주자인 추미애는 어떤가, 이렇게 자꾸 시선이 윤석열 대 대권 후보의 대결이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잊고 있었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급선무예요.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20대들이나 젊은층들이 볼때 문재인 얘기, 그러니까 샤이 문재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것들에 비해서 비판받을 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문재인 하면 아이 하면서 샤이 문재인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레임덕 없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누가 봐도 박수를 받아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어느 순간부터 20대 젊은층들에게는, 그리고 대학가 이런 데 가면 문재인 하면 과거 박근혜의 버금가는 입에 담으면 창피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우리가 민주 진영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구나. 아직 대선 레이스는 민주당의 경선일 뿐이고,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진짜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고,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들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오늘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일본의 외신에서 어떤 발표가 나냐면요, 일본이 이제는 몸다른 거예요. 왜?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까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도 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바이든 대통령도 도쿄올림픽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웃 국가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에, 만약에 일본의 그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외교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건너가서 스가 총리와 얼굴을 맞닥뜨리고 거기서 일을 해결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미 양쪽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한 다음에 진정 국가 정상들은 넘어가서 사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발표하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너무너무 몸달아 버렸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 2019년 7월에 경제 도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난 일본의 검증을 거쳐서 수출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걔네들은 이유가 전략적 무기라고 하면서 전략 물자라고 하면서 우리 그동안 우리나라에게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무역 거래 같이 하다가 이제는 전략 무기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통관 자체를 한마디로 수출을 막아버렸죠.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그 소재 부품 장비를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제가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막 뒤져보니까 일본이 우리 정부에게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백색 국가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지소미아 알죠 여러분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시키는 조건 일본은 우리에게 백색 국가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어떤 딜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백색 국가요. 백색 국가의 지위를 얻고 있었고 지네가 갑자기 일본이 경제 도발을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이 2019년 7월에 경제 도발을 한 이유는 2020년 총선에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적 타격을 줘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렸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왜 그러면 7월 정도에 경제 타격을 주면 3개월 400 그러니까 그 7월이면 여러분들 1 2 3 4 5 6 그다음에 7 8 9죠. 왜 7월에 경제 타격을 입혔는지 잘 생각해 보면요. 1 2 3 4 5 6 3 4 4 3 3 4 분기에 경제 성장률이나 무역 수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7월에 도발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6월에 도발하면 4, 5, 6 경제 지표에 6월 달이 포함되면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7월에 도발을 해서 4, 3분기에 일본의 도발에 의해서 무역 수지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수출이 막혔고 우리나라의 무역은 굉장히 타격을 입혔다라고 하면서 7, 8, 9를 겨냥해 있던 거예요. 거기에 3개월만 타격을 주면 10, 11, 12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제는 하반기 경제는 침체될 것이다 라는 일본의 계산이었고 그러면 하반기 경제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둡다라고 하면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경제가 폭망했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보이지 않는 지원을 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그런 일본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내년 당장 도쿄올림픽은 열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국가죠. G7에서부터 더 영향력 있는 그 방역과 그 백신의 허브 국가로서 엄청난 전 세계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국제적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참여하나 아니하냐에 따라서 일본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안 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옆 나라 그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도 안 와. 그러면 일본은 사실상 올림픽을 치르 그 엄청난 그 국력을 소모하면서 그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 이슈도 못 되고 오히려 고립된 나라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사실상 백기를 든 거예요. 그렇죠? 백기를 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떤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선다는 생각을 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요.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을 이기는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여러분들 만약에 박근혜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출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언론은 조용해요. 저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했더니 중앙일보 기사가 뭐냐?
그만한 청구서가 올 것이다. 그만한 청구서가 올 것이다. 선진국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청구서가 올 것이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중앙일보의 김기환 기자예요. 중앙일보의 이 김기환 기자가 누구냐? 바로 개국본의 보이스피싱을 최초로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맨 마지막에 개혁국민 4억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쉬쉬했다라는 기사를 썼던 김기현 기자예요. 이 기자가 이 보이스피싱 기사를 써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4억 털리고도 쉬쉬 해놓고 맨 마지막에 참고로 개국본 이종원 대표의 차는 벤츠 S클래스다 라고 썼던 기레기 중에 기레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왜 이거를 고소 안 하고 있냐? 제 혐의가, 무혐의가 모든 것이 이제 깨끗하게 나오면 이자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크게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진국에 올라갔다라는 전 세계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조중동이라는 기레기들은 청구서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지원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국격이 높아지고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낼 돈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그러면 선진국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굉장히 이거는 악의적인 기사 중에 기사였죠.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 어떤 정부보다 성공한 정부고,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백신,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대선에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작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면요. 아, 문재인 잘했으니까 또한번 기회를 줘야지 민주당 정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저렇게 잘하고 있고 지지율이 40%가 넘어서 50% 가까이 가는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시위들을 치는 게 아니라 대선에 윤석열 까기 바쁘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진정으로 까기 위해서는요, 문재인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올바른 정부고, 국민을 위한 정부였고, 국격을 높였고, 정말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정부였는데, 우리가 이런 정부가 성공했다라는 걸 널리 알리고,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을 욕하는 거에 우리가 무뎌졌다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정부 말기 때 경제 말아먹었다라고 할 때, 그때 같이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유 욕해라, 그냥 우리는 그걸 귀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고 억울하게 이런 어떤 조중동이나 잘못된 20대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무슨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들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 유권자들이 누가 민주당에게 투표를 해주겠어요? 진짜 지금 우리 민주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낙연,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에게 화력을 집중해갖고 공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훌륭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고, 대한민국 주가는 이미 3,000포인트가 넘어갔고, 우리나라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을, 그러니까, 뭐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최하위 계층의 생활 수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생활,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나 그 이하의 어떤
국가의 보조금으로 우리 생활하는 국민들도 그 어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나 그런 나라들보다 정말로 살만큼 살아요. 제가 보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졌을 때 화력을 집중해서 우리가 저쪽 후보와 1대1로 할 때는 영혼을 바쳐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영혼을 바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그냥 문재인 욕하는 걸 당연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이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저는 윤석열 지가 뭐라고, 어? 우리가 너무 윤석열의 지금 모든 민주진영의 공격이 윤석열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윤석열을 죽이려면 성공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더 홍보하고, 그러면 이런 성공한 정부에 반기를 들었던 윤석열은 역적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역적이 되잖아요. 존경받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역적이 되는 자연스럽게 윤석열은 역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윤석열을 까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이길 수 있다. 윤석열을 비판하고 윤석열은 제가 볼땐 윤석열은 완주 못해요. 윤석열을 자연스럽게 죽이는 길은요, 윤석열의 처가를 털고, 김건희를 털고, 장모를 털고, 윤석열의 과거의 행적을 터는 그런 것들은 말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말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윤석열은 8월에 대선 열차에 제가 볼 때는 탈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얼마나, 제가 보면 윤석열은 진짜 겁이 많아요. 배포도 없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국민의힘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게 가장 아프거든요. 윤석열은요, 공격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격을 해보고 칼을 휘둘러 본 사람이죠. 칼에 베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칼에 베어본 사람은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줄 알아요. 어떻게 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 상처가 어느 정도 깊이에 찔렸는지를 알아요. 근데 윤석열은요, 칼만 휘둘러 보던 사람이라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칼이 스치기만 해도요, 그 칼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감당할 맷집도 없고, 갑옷이 없어요. 날카로운 검을 쥐고 있던 장수일 뿐이지, 갑옷이 없는 장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민주당에서의 공격보다 국민의힘에서 공격은 더 아프거든요. 민주당은 그냥 진영 논리로 폄하하면서 자기를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에게 각을 세웠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정도로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군이라고 볼수 있죠. 윤석열 국민의힘. 어차피 삼각편대라고 봅니다. 언론. 근데 거기서 홍준표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승민이나 대권 후보들이 윤석열을 공격할 경우에는 윤석열은 그 칼을 견뎌낼 맷집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가장 노리는 것은 적당히 시간대여 갖고 국민의힘의 대선 열차가 11월 달에 멈추면 국민의힘의 후보와 야권에 왜? 윤석열이 밖에 있는 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은. 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공당이고 제1야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권정당이 되는 게 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자기네한테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윤석열과 1대1 구도로 밖에서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급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밖에서 사실상 이 정도 대권 후보의 위치를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끝까지 버티면 국민의힘이 밖에 나와서 단일화 협상을 하던가 밖에서 경선을 하자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쵸? 그래,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시간 때우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해서 자기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아,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럼 국민의힘은 당연히 야권의 대선 후보는 나니까 내가 대권에서
민주당 후보와 붙는다. 이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얘기죠. 그렇죠? 아마추어적인 얘기죠.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윤석열이가 8월에 대선 열차에 안 타는 순간요, 이제는 나무루치부예요. 나무루치부에서 빨리 윤석열에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뭐가 있어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 들고 마치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신기루 같은 정의로운 검사.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엄청난 윤석열의 과거 행적이나 비리들을 캐고 결국은 가장 먼저 윤석열에게 칼자루를 들이댈 사람들은 조중동이에요. 조중동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는 게 조중동은 가장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안 타면 국민의힘을 죽이든지 윤석열을 죽여야 되는데 조중동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공당, 국회의원을 보위한 정당과 싸우느니 차라리 인간 윤석열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면 윤석열에게 쏠려있던 시선을 얼마든지 국민의힘으로 전환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조중동이 볼 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 너무 대권에 벌써부터 우리 지지자들의, 물론 당연한 현상이죠. 미래 권력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는 애가 아니에요. 저는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가지 정치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현재 돌아가는 어떤 현 상황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창궐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는요, 모든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올 12월에 어떤 딱 종료가 된다,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죠? 종료가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 되는 거고, 연장이 되더라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집권 5년 차도 정부의 방역 지침 플러스 아니면 백신, 그거에 여러분들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집권 하반기에, 집권 5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 나가는 사람을 본 적은 있느냐?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부동산 가격을 욕할 때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줄 아냐? 어? 전 세계가 엄청난 돈들이 풀어지면서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미국이나 서구 유럽 국가나 모든 나라가 이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그게 부동산으로 다 쏠렸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시초로 중국발로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작년, 그렇죠? 작년만 해도 세계 경기가 얼마나 얼어붙었냐면 작년 초만 해도요, 여러분들 뭐 5.18파동이나 뭐 세계 대공황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떤 그 수급의 문제였어요. 수급의. 근데 지금은 어땠냐? 경제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써요. 프로진이라고 해서 프로준. 얼어버렸다 그랬어요. 얼어버렸다. 왜? 소비는 누가 하죠? 전 세계 인구들이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모두가 외출, 그러니까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폐쇄를 했거든요. 그렇죠? 국경을 폐쇄를 했어요. 국경을 폐쇄한다는 것은 EU 국가에서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서로 원활한 무역 자체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소비력이, 돈을 갖고 있어도 쓸 수 있는 시간적 타임도 없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엄청난 작년에는 세계 어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계적 경제의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전 세계의 주가가 올랐는지를 보세요. 희한하지 않아요? 프로진이라고 하면서 경제는 얼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가는 끊임없이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에 의해서 엄청난 돈들이 각 나라에서 풀려버린 거예요.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죠? 주식시장과 바로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니든 떠들어라. 나만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지지하면 된다. 문재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냐? 그런 마음 씀씀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고립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몇 처음에 큰일 났다. 정의로운 검사 눈에 콩깍지가 씌어갖고 윤석열 지지율이 막 40% 나오고 그럴 때 야 이러다 진짜 정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공허함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생겼나를 생각해 보시면 딴 거 없어요. 조중동이 만들어낸 4년 내내 조중동이 문재인 정부를 때리면서 문재인 잘못한다 문재인 잘못한다 이것도 잘못한다 저것도 잘못한다 문재인 내로남불이다 끊임없이 말 같지도 않은 공격이 그러니까 데미지가 누적된 거예요. 데미지가 누적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재인 하면 아 잘못하는 거 문재인 아우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우리 민주 진영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언론이 받아 써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봤죠? G7 회의를 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는데 KTV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재 언론의 지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한 건 뭐냐? 이성적인 사람들과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하반기 때 지지율이 빠지는 건 뭐냐면요 코어층들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층들이 돌아서면서 사실상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붕괴가 되고 그 붕괴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 당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미래 권력은 대통령과 선긋기를 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냐?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누구도 문재인과 선을 거어서 대통령을,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 없이 내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뛰어난 후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재명이 됐든 이낙연이 됐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를 이어받아서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라고 해야만 그 문재인이 옳았다가 되는 것이고 그 정권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노무현 정권 말처럼 열린 우리 당에서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탈당해라. 이거는 집권 여당이 스스로가 국정 운영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정당에서부터 인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선택받겠어요? 바로 2007년을 반면 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제 말은. 2007년에 왜 많은 민주진영의 사람들과 이명박이에게 엄청난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우리가 졌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정권의 엄청난 업적을 홍보도 안 하고 지지율이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과 선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동영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그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까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성과와 업적은 지금은 여러분들 조중동이라는 이런 희대의 우리 외신들이 그렇죠? 외신, 외구외자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라고 하기 참 부끄러울 정도의 기사들을 써내고 대통령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난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도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요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에 일본이 대한민국의 정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중동만큼 민주당 정권에서 다른 정당으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일본이 되겠죠. 그렇죠? 일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나서 일본의 동북아시아의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패권 모든 게 망가져 버렸죠. 늘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맹주, 그렇죠? 미국과의 엄청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본인들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패권을 휘두르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펼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일본이 견제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 일본, 한국, 우리가 늘 한미일 무슨 삼각동맹이라고 하지만 절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제일 위에 상부에 있고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일본이 어떤 자금과 동북아시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고, 그런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나라밖에 안 됐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지위를 일본이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정부에 행사하고 압력을 가해왔고요. 그래서 박근혜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어떤 회담과 일본과의 어떤 비밀리에 있던 협상에 대해서는 시시하게 바빴고, 그런 일본이 갑자기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윤석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은 제가 보면 우리가 이 정도 때려놓으면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렇다 그래갖고 자기 지지율이 좀 있으면 저는 윤석열은 이제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결국은 여러분들 윤석열의 지지율을 한 자리로 내려앉는 순간 윤석열은 뒤늦게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죠. 왜냐면 윤석열의 어떤 지지율은요 그냥 신기루예요. 신기루.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뭐 미래를 어떤 참 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인가? 아니죠. 그냥 문재인 반문 연대 하면서 조중동 문재인 사람 싫은 사람 다 모여라 라고 끊임없이 4년 동안 때렸는데, 문재인 싫은 사람은 많이 모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싫은 사람들 모여라 라고 해갖고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호도시키고 왜곡시켜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는 세력들은 많이 모아놨는데, 그 문재인 싫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명이 흡수할 수 있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아니죠. 처음에 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냐, 조중동과 대한민국 수구 적폐들이 반문연대를 어떤 국민들 정서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정서상 반문연대의 이 표를 직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그쵸? 홍준표가 그 반문연대의 표를 다 흡수하겠습니까? 유승민이 흡수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반문연대라는 이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띄운 게 바로 윤석열인 거죠. 왜? 윤석열은 신비하잖아요. 여러분들, 홍준표 하면 저쪽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홍준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겪어본 사람이잖아, 홍준표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유승민? 뭔가 합리적인 보수? 그런 거 있지만 인지도가 형편없죠. 근데 어때요? 윤석열은 엄청난 조중동이 검찰개혁,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언 유착에 의해서 검찰개혁을 방해할 때, 그러니까 스스로가 검찰총장이 정치짓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각을 세우는 순간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한 1, 2년 가량 받았잖아요. 받다 보니까 문재인 싫은 사람들 모여있는 이 그 사람들을 윤석열은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고 맞짱 떴다. 그러니까 문재인 싫은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향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윤석열이가 과연 우리가 문재인 싫어서 여기 모이긴 했는데 과연 윤석열이가 미래가 있는 것인가? 윤석열이 지금
까보니까 벌써 장모는 구속됐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윤석열은 검찰이었고 검찰개혁을 자기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맞선 사람일 뿐이구나 이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통일관도 없죠. 세금을 걷어서 왜 나눠주냐 이런 엉뚱한 소리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보면요. 어제 전용 박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상식이 없는 거다. 무식한 거다. 저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칼을 차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 사람을 보호해 줄 때는 기소권과 공소권이라는 큰 힘을 갖고 있을 때 발휘한 거지 정치인 윤석열은 아주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군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역을 하면 되게 초라해요. 저희 집안에도 군인 출신 한 명 있는데 특히 별자리 달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요 군대로 치면 포스타의 어떤 그 별자리를 달 때는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부대가 움직이고 엄청난 위력을 보여줘요. 그렇죠? 엄청난 위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군인 출신들이 제대를 하면요 일반 사복을 입고 그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는요 지휘 명령을 하던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요 집안에서 와이프한테 명령을 하겠습니까? 애들한테 명령을 하겠습니까? 되게 초라해져요. 평생 군에 몸담았고 그러고 있다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습성이 있던 사람이 결국은 전역을 해갖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자립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다가 여러분들 사기 제일 많이 당하고 그렇죠? 사회성이 없는 거죠. 왜 교사 출신, 군인 출신들이 사기라 보이스피싱이나 피라미드 이런 데 왜 가장 많이 걸리겠어요?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은 사회성이 없어요. 결여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회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만나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판검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일반 노동자들을 만나겠어요? 늘 죄지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왕이 돼서 본인들은 늘 심판자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보시면요 판사 출신 최재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의 상부에서 늘 자기가 심판자 역할을 해갖고 남의 인생에 길트냐 낫긴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의 어떤 펜자루 하나에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무기징역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사람이 늘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어때요? 대기업 회장이나 주변에 어떤 판검사들의 동기동창이나 늘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과 만나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버스비가 얼마니, 요즘 전철이 뭐가 에어컨이 좀 안 나오니, 뭐가 불편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약자와 서민의 마음을 몰라요. 죄지은 약자와 서민의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걸 범죄로 보는 거죠. 어제 우리 전혜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법전만 들여다본 사람들이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쳐갖고 수십 년에 어떤 몇 년에 징역형을 받는 우리나라에서도 식료품 너무 배가 고파갖고 빵을 훔친 사람들에게 과하게 몇 년 형을 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이 왜 이 사람이 빵을 훔치게 됐고 그런 사정을 알 수나 있겠어요? 그냥 빵을 훔치는 건 범죄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므로 이거는 법에 의해서 단죄하는 것만 아는 거죠. 법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는 늘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모두가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죠. 좀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좀덜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낸 사람들의 세금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고, 그게 여러분들 민주주의 국가의 세금의 어떤 쓰임새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같은 사람의 어떤 세금을 나눠줄 바에 왜 걷냐? 이 말은요,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앞에 아직은 본인이 언론에 드러내지도 않고, 본인이 어떤 여기저기서 남들 흉내내면서 어디 행보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이 타켓을 맞추면 안 된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알리자.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4년 만에 G7 안에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요? 박근혜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던 사람이 불과 4년 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망해 제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응?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16년,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게 나라냐라 그러면서 참 한숨밖에 안 쉬었고, 해조선이라는 말들이 돌았는데, 불과 5년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아시아의 최고의 국가로 맹주하는 국가가 되고, 거기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디벨롭 코리아가 아닌 이제는 선진국이 돼버린 거예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놈의 집값 타령, 부동산 가격 얘기하는데,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대한민국 부동산 잡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거고, 우리나라만 집값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친인척 비리 하나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깨끗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친인척 비리 안 나온 거 있어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도 어떤 연류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어떤 비리가 있었습니까? 그놈의 비리라고 얘기하는 최재형의 원전? 기가 막혀. 최재형이는 죽이는 거 하나, 일도 없어. 저기 겁낼 거 없어요. 최정예 같은 애들은요, 그 어떤 감사원장이 원전을, 여러분들 최정예가 감사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감사할 때 기준이 뭐였냐면 경제성이었어요. 경제성.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을 볼때 경제성을 보는 국민들이 많겠습니까? 원전을 볼때 안전성을 보는 국민들이 많겠습니까?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이면 100. 우리의 기억에는 체르노빌의 어떤 원전 사고가 있었고,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있어요. 이건 말안 해도 안전성이거든요.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 쓸수 있는 거를 조기 폐쇄했다 그랬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제가 진짜 국민의힘을 이기는 법은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한 정부고, 일본을 넘어서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고, 대외 신임도나 외환 보유고나,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 경제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언론 자유 평가, 남북관계의 개선, 맨날
안보는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 한반도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거라는 걱정 요만큼이라도 한 사람 있어요?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이 우리를 도발할 거라고 요만큼이라도 걱정한 사람이 있냐고요. 단한 번도 없죠. 오히려 김정은 언제 오냐를 생각했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늘 이명박근혜 때는 일촉즉발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들리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있고 엄청난 사실상 북한 리스크가 되게 컸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어느 순간부터 북한 리스크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북한 리스크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의 엄청난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거예요. 응?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민주당 후보들이 있죠. 그쵸? 민주당 후보들이 있어요. 저는 꼭 내일 이재명 지사님이 나오시지만 이걸 물어볼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성과를 이어서 어떤 정책들을 이어서 정권의 연속성을 보여줄 거냐? 저는 그걸 꼭 물어볼 거예요. 다음 차기 대통령은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놨던 4년, 5년 동안에 어떤 외교면 외교, 통일이면 통일, 어떤 정책을 이어서 갈 것이냐. 그게 바로 국정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꼭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정권의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꼭 물어보고 싶고, 하여튼, 저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대선판이 뜨거워지니까 저쪽 후보 지지율 많이 나오는 윤석열을 비판하게 되고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시즌이니까 대권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는 건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역사책에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동시대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동시대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잘하자고요. 아직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요, 10개월 남았어요, 10개월. 아직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하루하루가 되기, 이 동시대의 문재인 대통령과 산다는 게 엄청난 성과를 냈거든요. 꼭 우리가 끝까지 진정 지지자라 그러면요. 대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대선에 이기는 힘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홍보를 해야 되지, 집권 말기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닫지 말아달라. 밥을 먹는데 옆에서 문재인 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당에게 또 표를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쵸?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또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모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한 지지자가 됩시다.